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놀리다, tease, laugh, make fun of 이 세 표현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영어를 가지고 놀리십니까?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도록 영어적 기틀을 다져보시죠. Q5 English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tease,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가볍게 놀리는 겁니다. 가볍게 약 올리고 장난을 친다는 내용이죠. 티즈를 당했을 때 물론 사람이 좀 삐딱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내겠지만 화를 내는 개념 아니죠.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 티저 트레일러 이런 게 있잖아요. 2시간짜리 영화가 있다. 한 2분 정도에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 저거 보고 싶다. 저거 봐야겠다.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티저 트레일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약 올리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They would lovingly tease each other for decades. 그들은 수십 년간 서로서로를 사랑스럽게 약 올렸다. 근데 우드니까 그러곤 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곤 했다라는 건 지금은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수십 년간 서로 장난기 있게 엄청나게 심한 게 아니죠. 서로서로 장난기 있게 서로 재미있게 서로 약 올리면서 지냈다. 이러한 느낌이죠. 약간 긍정적 느낌이 들어갑니다. 물론 꼭 긍정이라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죠. Don't tease your dog. 너의 개를 약 올리지 마. 이럴 때 우리가 반려견을 약 올린다 했을 때 개가 완전히 소 입 빡쳐갖고서 사람을 물게 한다. 그렇게 약 올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공 가지고 절로 던지고 일로 던지고 해서 좀 개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우리도 그것을 보고서 웃음을 짓고 그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laugh라는 것은 at이 붙을 수 있고 about이 붙을 수 있는데요. 느낌은 약간 다릅니다. at은 어떤 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laugh at은 비웃다로 배웠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웃음의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 비웃음도 가능한 거죠. about은 무엇을 놓고서 웃는다 해서 웃음의 내용이 바로 about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웃음의 대상이 되면 약간 굴욕의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심한 굴욕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벼운 굴욕부터 좀 심한 굴욕까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좌우간 굴욕의 대상이 되는 거죠. The whole world is laughing at us.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웃고 있다. 이게 앞뒤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재밌어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코미디언이 되는 느낌으로 재밌게 보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I laughed at the joke. I laughed about the joke. 나는 그 농담에 대해서 웃었다. 그럼 농담에 대해서니까 about이 맞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럼 at은요? 농담의 경우는 at을 쓰나 about을 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농담 듣고서 웃었다. 농담이라는 것이 우리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농담을 듣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비웃는다.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t과 about은 차이가 나지만 농담의 경우는 거의 의미 차이 없습니다. 농담 듣고 웃었다. I was sarcastically laughing about having to work on weekends. 나는 sarcastically,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냉소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나는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다. 뭐에 관해서, 즉 나의 냉소적인 웃음의 대상이 주말에 일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것도 having to, have to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서 웃었다.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냐 참. 아 참. 이렇게 웃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럴 때 laugh at 하면 어색한 거 아시겠죠? 비웃음의 직접 목표가 주말에 일하는 것 좀 어색하잖아요. about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at 다음에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 at about 말고 over를 써도 되는데요. They will get a good laugh over this man. 이 남자를 놓고서 그들은 기꺼이 크게 웃었다. Get a good laugh 하면 정말 배터지게 웃었다. 정말 포복절도할 만큼 웃었다. 한껏 웃었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고요. 그 남자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 웃음의 어떤 내용이 되긴 하는데 그것을 놓고서 그러니까 그 남자와 그 다음에 그 남자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놓고서 이렇게 해서 laugh about this man 한다고 해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over를 써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놓고서 웃었다 우리말에 그렇게 된다면 영어로는 laugh over 이렇게 할 수도 있다. about이 일반적이지만 over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서 make fun of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laugh at이나 about과 거의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의어다 일상에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 약간의 창의성이 좀 동반되는 그러한 놀림을 보통 make fun of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를 보고 웃다 또는 웃기게 하다 놀리다 이런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쾌할 수도 있지만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We should stop making fun of millennials 혹은 twins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멈춰야 한다 이거죠. 놀리는 것을 놀릴 때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창의성이 동반돼서 그 사람을 놀리는 거죠. 그 사람은 당하면서 웃기도 하고 때론 화를 내기도 하고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millennials를 놀리는 걸 멈춰야 한다. millennials라는 것은 198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경에 성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millennium 하면 천년인데요. 그게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경 성인이 됐다. 물론 이제는 2000년경에 태어난 사람도 당연히 성인이겠지만 지금은 저건 그러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또 트윈스를 놀린다. 트윈스라는 것은 요즘 새롭게 나온 용어 같은데요. 8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사람들입니다. 아직 청소년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러한 느낌의 연령대 트윈스라고 합니다. 그들을 놀리는 걸 멈춰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놀리다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Tease, laugh at, 혹은 about, make fun of. Tease는 약간 가볍게 놀리는 거고요. Laugh at, about, 그리고 make fun of. 비슷하게 이해를 해도 된다. Laugh over,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반복 필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놀리다 두 번째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